기억이 잘못되고 막 왜곡되고 뭐 없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느끼고 싶으시면은 이제 최근에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김영하 작가님 인스타에서 추천 도서로 떴길래 제가 사서 봤는데, 아, 나는 맨날 까먹지, 나는 완전히 망했나, 막 이런 생각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똑같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거짓 정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매일 오이 마사지를 해서 그렇다고 피부가 좋은 거라고. 이게 대부분 정확하게 지금 달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속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기아님 노래 어제 흥얼거렸어요. 즐거우셨겠네요. 사랑한다고요, 다현 올림.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해요? 뭐 정해놓진 않았는데 글쎄요. 또 너무 길게 해도 또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술 먹으면서 해가지고 막 4시간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인들한테, 야, 아니, 아직도 하고 있다고? 막 이런,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재밌어서 그렇게 한 거긴 해요. 나이 먹기는 싫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몇 살까지 살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건 모르죠. 눈물이 많으신 편이세요? 예, 생각보다 눈물이 많아요. 진짜 초딩 때는 진짜 많이 울었고, 요새도 은근히 저는 화가 나면 또 울어요. 화를 막 버럭내고 욱하고 이런 거 이런 기능이 좀 탑재가 좀안돼 있어가지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고 이러질 못하고 일단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생각하다가 뭔가 억울한 마음이 북받치고, 야, 이건 씨, 진짜 너무 싫다 이런 생각 들면 눈물이 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관우 장비? 밸런스 게임? 관우. 장비는 좀 미련해 보여서. 독서는 어릴 때부터 하셨나요? 저는 사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독서 습관을 좀 기르는데 좀 성공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 그냥 어른 되고 나서 조금 더책 읽는 거에 대한 그 재미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어렸을 땐 TV를 많이 봤어요. 야,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말좀 해보라. 아, 재밌는 말좀 해보라니 라는 말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지금 그동안 했는지 보자. 아, 왜 우리한테 부담 주고 그래요? 아니, 좀, 왜 아무런 부담도 없이 라방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여기 질문하는 기능 생겼는데 좀 봐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달력 좋은데 밤에 폰 켜지면 엄청 눈부셔요. 쨍한 컬러. 이거, 그거는 좀 조도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자동으로 낮춰주는 기능이 있나요? 있지 않나요? 새해 연애 계획 있으신가요? 근데 연애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 뭔가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사람에 따라. 좌우명이 진짜 없어요, 저는. 정해본 적이 없어요. 기에르모 델 토로의 피노키오. 이거 좀 보고 싶기는 하던데.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저기 쉐이프 오브 러브였나? 쉐이프 오브 워터였나? 그 영화가 재밌었어가지고. 브래드 피트 얘기가 이제 올라오는구나. 브래드 피트 워너비 연예인. 아, 워너비는 아니에요. 아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비슷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아, 근데 그리고 어떤 닮고 싶은 면이 있죠. 어떤 그 나이가 됐을 때그 어떤 그 간지? 이런 느낌? 아, 조지 클루니도 멋있죠. 조지 클루니도. 이런 느낌? 진돗개 닮았다고요? 진돗개,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인생은 뭘까요? 야, 아까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니만, 인생은 뭐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FAQ 팀들 분발합시다라고. 팀장님이신가 봐요. 평생 수염 못 기르기 대 평생 면도 못 하기. 평생 수염 못 기르기로 하겠습니다. 면도를 못 하는 건 그게 훨씬 짜증 날것 같아요. 지금도 이게 약간 계속 다듬기 때문에 제가 기분 좋은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돈 룩업처럼 지구 멸망의 마지막 날뭐 하실 거예요? 돈 룩업 재밌었는데. 거기 그런 장면 나오지 않나요? 그냥 뭐 대충 저기 둘러앉아서 저녁 먹고 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팽팽 노신 분한분더 계시구나. 금주 선언 하셨던 거 생각나. 올해도 1월 한 달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슬슬 이제 그래, 참깨라면 진짜 맛있다니까.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 후회되진 않으세요? 후회가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마신 거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후회할 시간에 잘 회복을 해서 또잘 건강을 챙기고 그러다가 또 마시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참깨 큰 컵이 뭐가 살찌냐고. 예, 별로 살안 쪄요. 그 정도는 뭐. 공연 두번 보고 감동받아서 눈물 터진 게 세숫대야에 다 담겨졌어요. 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체험 얘기도 나오네요. 와, 무슨? 딜레이가 생기는 이상 미래에 나올 대화 흐름을 맞추는 수밖에.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참. 자녀 계획이 있냐고요? 뭐 일단 뭐 일단 뭐 배우자에 대한 계획도 정확히 없어가지고. 예. 아, 아니죠. 근데 뭐 배우자 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해도 자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굿즈 또 만들어주세요. 올해 좀 굿즈 괜찮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공연하면 뭐또좀 준비해야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시골에 계시냐고 댓글을 상당히 늦게 읽으신. 시골. 시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서울 안쪽에 있고. 예. 아무튼, 올해 너무, 많이 음악 들어주시고, 패러디도 많이 해주시고, 공연장도 많이 와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뭐, 이렇게 라방 들어와 주시는 딱 요분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좀, 연말에 공연도 안 했다 보니까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켜봤고, 내년에도, 재밌게 좀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영화 음악으로
차면 영화도 아마 개봉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제 공연도 좀 많이 할 생각이고 하니까 내년에도 재밌게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예.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새해 또 갑자기 질문을 많이 올리시네. 신년에 떡국 드실 건가요? 예. 아마 떡국은 먹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떡국 맛있게 드시고. 아, 맞다. 그, 연초에 설 특집으로 그 KBS에서 송골매 콘서트 방송에서 할 건데, 거기 이제 게스트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뭐, 시간 나시면 봐주시고, 내일 SBS 연기대상 축하 무대는 생방송이니까, 뭐, 깨 계시면 봐주시고, 오늘, 올한해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도 잘 주무시고, 내년엔 좀더 나을 겁니다. 장기하였습니다. 하고 이제 딜레이가 하도 많으니까 댓글 좀더 보다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얘기를 지금부터 더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가 파생이 되니까. 초사인데요. 인생이 왜 이리 쓴가요? 아유, 그럼 초등학교 4학년 힘들지. 아무튼 뭐 댓글 많이 다잘 읽었고요. 예, 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내일 내년엔 좀더 나을 겁니다. 장기하였습니다.